요즘 강이나 호수에 가면 흔하게 볼 수 있는 배스는 대표적인 환경부 지정 생태계 교란 어종입니다. 때문에 시군에선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배스를 사들인 후 폐기 처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양구에서 열린 한 낚시대회에선 기껏 잡은 배스를 하천에 도로 풀어준 것으로 K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조희연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그물망을 들고 하천으로 내려갑니다. 그물을 물에 담그더니 물고기 두 마리를 풀어줍니다. 지난달 29일 강원도 양구에서 열린 배스 낚시대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배스 낚시를 하고서 배스 잡을 목걸이를 갖다가 방류하면 안 되는데 이것을 제가 목격을 하게 된 거고. 이 대회엔 전국에서 낚시꾼 1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이날 하루 잡은 배스만 100마리가 넘었습니다. 배스는 토종 물고기를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는 생태계 교란 어종. 그런데 사후 처리 기록이 없습니다. 흙냄새가 나서 매운탕 등에 거의 쓰이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다시 방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 왜 놔두세요? 말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규정집행 의사에 의해서 알아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양구군은 이 행사에 2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도 배스의 사후 처리에 대해선 모른다는 입장입니다. 보조금을 낚시협회로 지출하였고 경기 운영이나 전반적인 진행 사항은 저희 그 농업정책과 낚시협회에서 운영하였습니다. 기껏 잡은 생태계 교란 어종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해 대회 주최 측도 자치단체도 무관심했습니다. 협업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준비 처음 이런 큰 행사를 하다 보니까 좀 미비한 부분으로 확인이 된 거죠. 양구군은 배스 같은 교란종 수매 사업에 지난해에만 2억 4천만 원을 썼습니다. KBS 뉴스 조휘원입니다.